하면 업적이 괜찮아요. 이제부터 그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자, 어깨 힘 좀 들어줍니다. 자, 저도 이제 좀 자세 고쳐서. 네. 거드름을 피시는데 갑자기. 조선 건국 후에 바로 한양천도가 단행됐다. 서울이 수도가 된 후에 그냥 쭉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종 때 한 번 개성으로 도읍을 옮겨요. 그러다가 태종 때인 1405년에 다시 제천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지은 궁궐이 창덕궁. 그리고 바로 이 자료에 나오는 요 지도가 수선전도라 해가지고 조선시대 서울지도의 모습인데 저 중앙에 보면 물길이 보일 거예요. 물길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저렇게 물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백악 또는 북악산. 이렇게 산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비만 오면 도심에 자꾸 홍수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저 큰 개천을 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청계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오래된 도시들 보면은 이 수로 관리, 뭐 하천 관리가 어떻게 돼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 발전의 이유 중요한데 그거를 뭐 직접 하셨다는 거는 역시나 이성계 아들 중에 유일한 문인 광우급제.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영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왕권 강화, 청계천 보충설 그리고 후임 왕들이 다 훌륭하잖아요. 굉장히 겹치는 부분. 닮은 점이 있죠.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런 거 다 생각해내시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저런 거 설계를 하려면 도량형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태종께서 도량형 통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길을 재고 그 수혜를 뭐 어떻게 하고 정하고 아 천재네. 대단한 사람이 능력이 진짜 좋구나. 근데 지금 좋아하실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왜냐면 진짜 이 태종의 그 애민 정신. 이게 지금 사실은 이 하천 그 공사하면서도 나타나는데 동원되는 이제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새벽 4시부터 밤 10시 요 사이에만 돌아가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밤샘 공사를 금지시킨 거죠. 예. 되게 선진적이다. 그리고 토목공사하면 다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 기간도 옆에 세워놓도록 하고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역시 강성태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백성 아끼는 거 봐.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 청계천 공사의 과정에서도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신도 강우 와의 갈등의 현장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청계천 다리들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흙이 떠내려가니까 이제 큰 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광호의 정릉에서 사용했던 병풍석과 같은 무덤의 돌들을 가져와서 청계천 석축에 활용을 했대요. 이게 서로 그런 거죠. 상당히 무역이거든요.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거 왜 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가슴 속에 응어리가. 응어리가. 그리고 저는 이방원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죽은 사람의 비석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다리 마음 편하게 건너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그 상징성이 있는데 저러면 안 되죠. 이방원은 안 부엉이 무서워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돌 빼가지고 거꾸로 박아놓은 것도 그렇고 우리 이방원에게 죄가 있다면 백성을 사랑한 죄. 신덕왕후한테 너무 죄책감이 많고 또 신덕왕후 그 귀신을 등에 업고 다니거나 마찬가지예요. 죄책감. 그러게 배신을 때리지 말았어야지. 둘이 왜 싸워? 왜 둘이 싸워? 여기는 신덕왕후의 변호사. 저도 모르고 말이야. 좋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사실 태종은요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역사 교과서에 등장을 해요. 시험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허. 대표적인 문안들이 있어요. 준호 씨 한번 시험 문제 풀어보시나요? 어떻게? 본인의 업적을 시험 문제로 저렇게 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같이 돌아주시고, 네. 자,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오른 것은 두 차례 왕제 단체 집권 조선의 제3대 왕이네 말해볼게요. 철수 6조 직계제 실시했어요. 영희는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요?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어요. 직전법, 강용령 처음 들어본 거, 척화비를 건립하는 거, 호패법. 2번! 정답! 모른다고 하더니 바로 맞추셨어. 어? 아, 그래요? 역시 백성밖에 몰라. 다음 문제. 자, 민초체 왕이 실시한 정책. 자, 16세 이상 호패. 그러면 이 왕이 실시한 정책. 옳은 건 1번 홍문관, 2번 과거제, 3번 멸문관, 4번 초계문신제, 5번 6조 직계제. 이게 왜? 아까 나왔잖아. 나온 게 왜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나요? 맞습니다. 이게 태종하면 안 죽으려고.
전하, 장하시옵니다. 이 어려운 과거 시험을 이렇게 척척 맞추시다니. 아니, 맨 처음에는 6조 직계제가 나오고 답을 호패법을 고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호패법이 나오고 6조 직계제를 고르는 거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진짜 희한하네. 그죠? 근데 네? 시험에 늘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여튼, 이 태종하면요, 호패법과 6조 직계제. 네. 이건 뭐 거의 번갈아 가면서 답이 나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좀 잘 나오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태종께서 1401년에 억울한 백성들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하라. 치라! 라고 해서 신문고를 준다지. 이게 이제 태종 때부터 나오는데. 뭐 근데 한 번도 치진 못했어요. 아, 친 백성이 없어요. 네, 없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신문고 치러갔다가 잡혀간 사람은 많아요. 혼자 났습니다. 근데 그만큼 진짜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백성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 아, 그럼요. 그런 의미는 있죠. 그렇죠. 아니, 세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님 닮았네. 어, 아버님 닮았어요, 세종이. 네, 극찬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분이 더 대단한 게 뭡니까? 원래 사람은 최고의 권력에 있을 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기 욕심 챙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태종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제 다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이거 넘겨받으시지. 세종에게 모든 걸 다.